창원시와 울산광역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5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승부의 세계에서 타협이란 없죠. 도전을 향한 열정, 2022 K3 리그 27라운드 경기에서 울산시민축구단이 창원 계시고요. 자,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홈구장에서 경기를 펼치게 될 11명의 선수 홈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최성겸 골키퍼 박진포 선발로 장갑을 끼게 된 만큼 좋은 활약 이어가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이에 맞서는 원정팀 창원시 잡았고요. 잠시 후에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휘슬이 울렸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창원시청이 포진하겠습니다. 양팀의 K3리그 26라운드 경기, 김은옥입니다. 박진포에게 내줬고요. 오른쪽으로 열어보냅니다. 박성진, 지금도 1대1 찬스인데 얼리 크로스 올라옵니다. 반대편! 그대로 흘러나갔고 그 이전에 박성부와 이승규 골키퍼의 충돌 과정에서 박성부의 차징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자, 박성진 선수의 오른쪽에서의 움직임 상당히 활발한 모습이 보이고 지금도 박진포 선수의 좋은 시야를 통해서 비어있는 동료를 잘 찾았거든요. 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옮긴 이강욱입니다. 짧게 뒤로 내줬고요. 자, 열린 공간 오른발 먼 거리! 뜨고 말았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가봤던 한승환 선수였습니다. 한승환의 슈팅 일단 열리니까 과감하게 때려봤고요. 굴절되면서 코너킥도 노려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수도 최근 출전시간 늘려가면서 경기에 상당히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현찬 오른발로 올렸습니다. 박사철 루안 벗어납니다. 순식간에 공간에 파고들어봤던 루안의 움직임, 대현찬의 크로스 굴절이 있었습니다만 루안의 머리까지 닿았습니다. 역시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듀오입니다. 루안과 태현찬이 또 한 번 합니다. 자, 그리고 흘리면서 돌아섰어요. 이승준 오늘 좋습니다. 가운데 쪽에서 왼발로 태현찬이 뽑아줍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공 전달 됐습니다. 터치라인 쪽 어렵게 살려냈고요. 접어놓고 안쪽 바라봅니다. 그리고 꺾어주는 패스 전달이 됐어요. 최명희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올라옵니다. 루안의 머리. 그리고 휘어나 볼 접어놓고 입니다. 들어갑니다. 전화위복! 교체돼서 나간 이강국의 빈자리를 임재남이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루안의 머리 오민석이 밀어내봤습니다만 침착한 임재남! 마지막까지 집중력 발휘하면서 골키퍼도 수비수도 손쓸 수 없는 다시 한번 압박인데요. 루안에게 흘렀습니다. 루안 오른발 각도 접어놓고 동료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대형체는 오른발 굴절! 두 골! 태영찬이 뽑아냅니다! 아, 여기서 압박을 통해서 공격을 다시 한번 전개하게 됐고 루안의 슈팅 접어놓고 태영찬에게 굴절되면서 최성경 골키퍼가 막아낼 수 없는 궤적으로 공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 역시나 또 아직 포기하지 않은 울산 전반전 만회골을 노리고 있는데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한지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뜨거웠던 45분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교체 투입된 임기담이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 네, 원중훈 주심이 휘슬을 통해서 후반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창원시청의 선축으로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창원시청, 오른쪽에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신화 김기수가 센터백 출신이기 때문에 측면에 있을 때는 확실히 몸싸움에 우위가 있어요. 자, 이영경 좋은 패스입니다. 김동기 잡아놓고 왼발 슈팅! 정면입니다! 이영경의 투입 효과 바로 이런 것이고요. 김은옥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전반전부터 이어졌는데 자, 조예찬 오른쪽으로 박진포 얼리 크로스 올려줍니다. 박사쪽 경합 박성진 영향했는데요. 다시 떨어지는 볼 구종공이 가져갑니다. 컷백 크로스 흘려줄 거 왼발 슈팅! 아하! 이게 뜨는군요! 김기수에게 천금 같은 찬스가 찾아왔는데 아하! 이 찬스를 살리지 못하나요? 이게 공격수에게 걸렸다면 여지없는 득점인데 구종국의 컷백 아, 잘 흘려줬고 김기수의 왼발 슈팅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못하면서 골대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버텨주면서 소유권 유지해줬고요. 길게 빼낸 공인데요. 자, 이 공을 다시 한번 울산시민 선수들이 가져갑니다. 박백은의 적극적인 접근 공을 뺏어냅니다. 그리고 얼리 크로스까지 올라오는데요. 반대편 열렸어요! 잡아냅니다! 이승규의 집중력!
박배근이 들어오자마자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확하게 띄운 공을 구종욱이 안쪽으로 밀어넣어봤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정규 시간 2분 정도가 남아있고요. 창원이 그만큼 오늘 경기 잘 풀어나갔다고 볼 수 있고요. 아! 볼리에 왼발 슈팅! 아하!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와, 순식간에 이 이형경과 폴의 트윈타워의 위력이 나올 뻔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쌍둥이 빌딩을 보는 듯합니다. 이형경의 머리에 정확하게 얹혔고 폴의 가슴 트래핑 이후에 왼발 슈팅. 아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던 폴의 마무리였습니다. 발바닥으로 긁어낸 이후에 박백은 소유권 유지합니다. 조예찬 왼발로 여유있게 올렸습니다. 이형경의 머리! 벗어납니다! 이미 승패의 결과를 바꾸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끝까지 이형경이 머리로 득점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조예찬의 얼리크로스 그리고 이형경의 헤더. 보통 대머리 선수들에게 머리가 빛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형경 선수는 금발이어서 머리가 빛나고요. 자, 그리고 정말 뜨거웠던 경기에 마침표를 날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90분의 경기가 끝남과 동시에 많은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 주저앉았고요. 또 상당히 습하고 여름에 버금가는 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되었던 오늘 경기인데 선수들 또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지칠만 합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90분의 멋진 경기 펼쳐준 선수들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박수, 고맙다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임예담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태현찬 선수의